왜 이렇게 오? 아, 나도 아, 인정. 존나 웃기잖아. 나도 인정. 인정. 왜 불렀어? 나를 스님을 불렀어. 내가 뭐라고 긴장하고 있냐? 아니 나랑 뭐 이어질 만한 그런 게 없어. 아니 여기 앉아야 돼. 나? 아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이거 이게 더 긴장돼. 이게 안 오는 줄 알고. 아 이 새끼 긴장했네. 긴장했어. 자연스럽게 음식 깔아놔야지. 음식보다 잘. 아니 무슨? 아이고. 제사상이지? 아니. 아니 집들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치 아 방송도 왜 이렇게 일찍 했어? 계속 이어나갈 능력도 없으면서 왜 측면 승부가 해야지 왜 정면 승부 보려 그러고 있어? 되게 일찍 켰어 방송도 그래, 인정 인정 어. 아 씨발 12시에다 키고 똥이나 봤지 뭐야 씨. 그래 늦게 키고 저기 해야 되는데 뭘 아 농담 남포의 함정이래. 원래 네. 집들이 부르면은 네. 그 원래 그 뚜까 맞는 거야. 나 집들이 방송 한 적 있나 내가? 한 번 했다 나 남아공 할 때. 그죠? 아. 어 근데 좋긴 좋다. 좋긴 괜찮죠? 네. 좋긴 좋아. 눈눈의 집들이. 이거부터 이거부터가 그냥 존나 들어오기 싫게. 또 잔소리 씨발 좀. 아니 이거 떼면 안 돼. 누가 나 집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 왜 내 감성이야? 이눈의 집들이 저거? 왜 이거 왜? 여기 씨발 EGS냐 이거나 없애 그냥. 왜? 이거부터가 그냥 딱 숨 막혀 그냥. 어? 맞죠? 아 이거 없애. 아 누가 집들이 거 다 알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자. 집주인이 아니 이거 하는 게 아 그래 퀄리티 차이가 있다니까. 오케이. 야 비건방 좀 켜줘 비건방. 아니 안 가는데 나 웃기지 마. 그러니까 이 새끼는 존나 웃긴 게 내가 말 안 해줄 거 아니까 내 매니저한테 연락을 따로 했더라. 한 다음에 몰래용에서 누구냐 물어봤더라. 어제 그 새벽에. 아 진짜로? 아니 킹스맨 왜 그래 남순아. 왜냐면 누가 올지 뭐 어떻게 알아. 갑자기 아, 왔는데 막 불편한 사람이 혹시도 있을 수도 있잖아. 어머 나 그러면 가야지. 일어나면 어떡해. 아 링게스가 있구나.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자야 남자? 아 그 말씀 못 드려. 아니 그냥 어? 아니 뭐 골반이라 그런지 하울링 있네 시부레 속은 벌써 아까 초등에서 그래. 긴장 좀 풀고 하자. 아, 그래. 네. 긴장 좀 풀고. 아 긴장 풀게요. 진짜. 아니 뭐 집 소개 좀 해. 뭐 이게 뭐야 이게 얼마인데? 이게 30억짜리. 아 그렇죠. 매매 매매가만인데 월세잖아. 야, 월세죠 월세. 저는 월세 그렇죠. 아 여기 뭐 이름이 뭐야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 리버파크. 그냥 부산에 그 뭐지? 또 지연님 집에 간데 알죠? 어 거기가 저기지. 거기랑 시드니엘인가? 아 다르지. 거기 LCT, 훨씬 좋지. LCT. 거기 훨씬 좋지. 거기는 그냥 전국 1등이고 여기는 강남 1등. 아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 여기 강남 1등들이 사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집이 이렇게 존만해? 아니 나도 보고 어르신 이렇게 자고 이랬지. 나 무슨 역행집 역행 원룸인 줄 알아서 초롬. 그거 약간 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야. 아 형이 나랑 누가 나 좋아했던 역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누군지 못 알아서 역행집 갔다 그 역행집 갔어. 그 느낌 있는데 아 우리 지난코 저 술 먹방 하면서 그 역행집에 놀러 갔었잖아. 그래서 역행집에서 술을 먹었잖아. 양반다리로 앉아가지고 방송 끄고요? 은하 아 은하집 빌라 한다니까 약간. 아 은하는 원룸이지. 그니까 아직도 울려요 여기 마이크? 야 씨발 이거 왜 울리냐면 아? 네가 여기다만 해놔서 그래. 여기 다 해야 돼 전체적으로요? 야 집만 비싼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쓰지 말아야지. 야 무슨 은비도 아니고 이걸 쓰냐 계란판을. 그럼 뭘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너무 신우이만 향해 자꾸 잔소리만 하네. 그래야지. 아 근데 너무 울리는 건 좀 있어. 좀 울린다. 울리면은 목소리 집중력이 떨어지지.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알지. 이 자꾸 깍깍 묻는데 턱에 자꾸 힘들어가지고 여기 막.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난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게 아니어서. 나는 공사를 아 네가 원한 그림 훈훈한. 훈훈해? 훈훈한데 훈훈한데 되게 서로 좋은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훈훈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부르면 안 되지. 훈훈할 것 같으면은 그지 그러면 섭이랑 시조세 불러야지. 섭이랑 불러야지. 아니 이게 훈훈한 거야 서로 까면서. 그래 아니 까는 게 아니라 네 그 뭐지 울리는 거 약간 조언이지 조언. 그치. 근데 원래 집들 왔을 때는 원래 집 또 집 또 나 지저가잖아. 그치. 맞지. 어디 그래? 아 이 새끼는 뭔 남순이랑 방송만 그치 맞지. 맞아용이요. 맞아용. 추임새. 네 맞아용 맞아용이라고. 추임새. 그래. 아니 그 저 뭐야 그 킹스맨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뭐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한 거야? 아, 이 새끼야 짱다랑 하고 그거 못 살렸으면 해체할라 그랬어. 진짜. 왜? 어? 왜? 방송적으로 살렸지. 방송적으로 살렸는데 새끼도 진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왜? 아, 너부터 얘기해. 아니 킹스맨이 솔직히 말해서 아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제 3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킹스맨 코트가 말한 거 같은데 그 짱다님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긴데 방송 살렸지. 방송 네가 마지막에 근데 살렸지. 한 명이 죽었지. 아니 그걸 다 아니 짱다는 빼고 방송은 일단 방송은 살리고 사람은 죽이고 일단 아니 킹스맨 전체적인 킹스맨만 봤을 때 아니 근데 야 잠깐만 근데 솔직히 언론사 솔직히 인사이트는 이해를 해. 네. 아니 무슨 대도 않는 디스패치가 갑자기 느닷없이 인방쪽으로 이렇게 저기라냐. 그러니까요. 네. 디스패치 올라간 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짱다를 챙 그 다음에 챙겨서 아 그래도 인정? 어. 네가 어느 정도 챙겨가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지. 만약 짱다가 사라졌으면은 아 그것 때문에 굳이 아. 네가 방송에서 그날 아. 짱다 잘하고 계시지 방송. 네. 아 그럼 됐지. 네. 그럼 됐지. 어차피 다 넘어야 될 산이고. 그런 거지. 어 맞다. 어 누구야? 누구야? 아니 근데 나 킹스맨이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봐. 나는 아 파키나 너나 똑같아. 그냥 여자랑 컨텐츠 짤 생각밖에 없어. 어딜 난가 하나만 짜 괜찮아 상관없어. 이것도 컨텐츠니까 왔잖아. 파키도 약간 니네 물들어가지고 약간 역캠이랑만 뭐 하려고 하는 약간 좀 니네 물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얼굴이 비주얼이 되면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 먹히는 걸 아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걔도 그것만 하는 거야. 어 맞지. 형 뭐 아름이 진짜 뒷도 아니 아름 씨가 형수님은 좀 아름 씨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방 달라 그러더만. 나한테? 힘들다고. 나한테 무슨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 아니 다 장난으로 한 얘기지. 아름이는 아름이 나 이제 독자 노선 가는 거고. 아, 같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 아름 씨. 근데 아름이... 힘든 거 없대요? 아름이는 진결하면은 망하. 아니야 내가 힘들어 오히려 대려 내가 힘들어. 어 왜 왜? 어. 파이랜 너랑. 이거 끓는 소리가 약간 좀 감성이 있네 그래도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보세요. 아 이거 직구형 밥상이야. 어. 딱 직구형 감성. 아. 네 아니야 아 뭐지 아 그래도 아니 맞잖아 아니 사이 어 뭐 아이고 아니 좋은 거 다 배운 거지. 인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아니 참 잘 살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BJ들 사이에서 조육하는 사람 없고 솔직히 뭐 그럼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거 같은데 왜요? 아니 전지적 노도 시점이다 이거. 아니 왜 아 진짜로? 형이가 너 욕 존나 하던데? 아니 너 보면은 진짜 엮여있는 비디오도 되게 많고 저기 한데 어 멤버가 어 좀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방송에 부담을 갖나 보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솔직히 나 섭외한 것도 저번에 시조새 방송에 우리 불려 나갔었거든? 그때 이제 집 이사 갔다는 얘기를 이제 넌지시 꺼내면서 얘기하더라고. 형 나올 수 있냐? 어 뭐 나야 부르면 나가지. 근데 속으로는 그랬지. 이 새끼 왜 이러지 나한테? 약간 얼마나 10점도 없는데. 어. 아니 형 케이는 드립이고 어, 직후 형도 살이 안 좋고 하잖아. 너 근데 아니 직후 형만? 직후 형만이야. 아니 너 뒷담가고 들었나 보네 누가 나를. 직후 형이? 아니 그 형 대놓고 너 씹던데? 어. 그치 그 형은 뒤에서 앞이랑 뒤랑 똑같은 형반이잖아. 아 근데 아니 근데 왜 저 왜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 네. 내가 지코 형 뭐 그건 아니지만 네. 신하발인 아니지만 네. 그래도 들은 얘기를 얘기하자면 너가 좀 약간 좀 처음과 끝이 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어 변했대. 어디가 변했어? 아 내가 딱 정리할 수 있어. 왜? 내가 이 새끼한테 변한 거랑 똑같아. 그런 느낌이야. 뭔지 알지? 그것도 있는 거 정확하지. 뭔지 알지? 정확하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치. 괜히 아, 그래? 맞아. 씨발 우리 맞아. 어 말했어. 우리가 크니까. 맞아. 괜히 씨발 서운한 거야. 맞아. 나는 좋아했어. 맞아. 이쪽 잠깐 붙어야 돼. 어, 아 진짜 근데 말 이게. 그래. 너희 둘이 살아라. 왜냐면 내가 우리 둘이서 얘하는 거 힘들어. 아, 나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 왔다 갔다 해. 그래, 정확해. 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나 똑같은 개새끼 맞아. 근데 개새끼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씻고 싶고 뭔가 좀 꾸미고 싶고 한 건데 주인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도 옛날에는 안 그랬으면서 왜 이래?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너 지코형한테 돈 받은 적이 없다. 나 돈 아니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속았네. 안 했어? 날조 된 거야? 응. 야 그럼 바로 잡아야지. 왜 그걸 날... 아니 도움받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또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너무 얘기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이쪽 시점으로 가면은 어 그래도 그저 그걸 말해봐. 또 씨발 대가리 컸다고 그 웅 씨발 으름 하는 것도 개 같긴 하지.
원래 힘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 생겼다고 좀 까부는 것도 너도 죽어도 안 풀잖아. 나가 예전 같았으면 왜 형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보냈어 카톡도. 아니 방송 찾아가는 거 다르지. 지금 너 대놓고 너도 막 직구 형에 대해서 한마디 근데... 하잖아. 그 그런 게 서운하다는 거야. 답장 안 왔어? 네. 어, 진짜 삐진 건데. 어, 진짜 삐진. 아니, 아니, 진짜 리얼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네. 코트 형 봤을 때 우르렁 걸었거든. 그치, 나도 봤지. 근데 나는 그때 봤어. 막 전화로 막 우리가 쌍욕하는 거. 이게 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개새끼 같았는데. 어, 맞아. 나 당신 인정. 어, 근데 내가 또 하니까 나도 좀 억울한 게. 아, 근데 풀고 싶어. 나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 싫어. 불편한 게 싫은 거지. 네. 맞아. 그럼 풀로 갔었어야지.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 이분이 오셨어? 어? 어, 진짜 왔어. 아, 왔네. 아이고. 일단 뭐라도 처먹어 못하지느냐. 유튜브는 이유가 돼지머리 쓰기 필요해서 부른 거냐. 의형제, 의형제. 아, 또 이 새끼 지방순사도 구말수한테 무슨... 아? 어, 어디 내가 지금 어떻게 앉아야 돼? 잠깐만. 내가 가운데 가운데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가운데 근데 생각보다 넓네. 아니 가운데도 약간 좀 약간 입담 좋은 사람이 앉아야 돼. 그거 맞지? 아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 뭐 그럼 내가 오늘 직호형 되는 건가? 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아 지나 왔어? 아 늦게 안 늦게 왔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 당연하다. 아니 그거 별풍선 쓰고 나서 삐질까봐 바로 카톡 보내놨잖아. 아 맞아. 삐지 가고 있다고. 맞아 고마워 진짜 그래도. 너밖에 없더라? 아, 둘이 좀 약간 친한... 아 친하죠. 저는 보왕이랑 엮이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아 진짜 나는 보왕이랑 저기 할 때만 봤었는데 어, 실물 되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교정기는 언제 해제하시는 거예요? 교정기 내년 12월 빠르면 아, 내년 12월. 불편하죠 그거 많이. 네. 음식물도 많이 끼고. 네. 아유 맞아. 멋있어. 아 너도 꼈었잖아. 아 맞지 맞지. 어. 아 너 교정 있었어? 옛날 6개월. 아 6개월 진짜? 왜 6개월 만에? 그냥 뺐어. 나도 빼고 싶다. 아니야 교정기가 있으면 교정기에 그런 약간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 살짝. 툭튀 매력인가? 교정기 다 되고 나서 적응 해야지. 아 약간 어. 미리 나와 있는. 저기 좀. 지금 되게 많이 찢었던데. 아 치워야지 왜 질투나? 안 나. 난 한 명만 봐 너처럼 이렇게. 한 명 목소리만 들리겠다. 열어줘라. 아, 아직 공개하면 안 되지. 한 명 누구? 그냥. 아직 내가 얘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 누구? 아 됐고. 말하면 안 돼. 술 좀 드세요. 한 명? 한 명? 한 병 정도? 네. 주량 소주 한 병이요? 진상이에요. 아, 어, 옆에 근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저 약간 주사가 주사가 왜? 왜? 네, 좀 좀 침울러. 애정결핍이세요? 예, 네, 좀 심해가지고 물 좀 주겠어요? 아, 물 좀 달라고? 네. 아, 네. 애정결핍 심해서 따드릴게, 따드릴게. 오. 근데 추정이가 그런 거 되게 선을 지켜요. 형 여자친구 있잖아. 아.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신경 써. 아 맞아 그거는 진짜 많이 신경 써. 아 여기서 근데 안 그래도 돼 코트형은. 왜 코트형은 코트형 안 그래도 돼. 코트형 또 가시방석이겠네. 아 여기서는 이럴 때는 여자친구 필요 없잖아요. 그치. 아 여기서? 네. 여자친구가 왜 필요 없어 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자만 있어. 옆에 여자만 있어. 걔 질투 엄청 심해 아름이. 아 이 새끼 아직 못 내려놨어. 아 왜 왜. 아 여자친구 있다고 그 저기 내가 그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 잘. 안 하잖아 잘. 나 아, 맞지. 어, 어. 결혼할 거 결혼 생각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몇 살이세요, 주정 씨? 저요? 네. 저 차이 많이 나요. 좀 재수 없으신데. 아 몇 살이신데요? 저 24살이요. 아 24살? 아름이랑 동갑이시네. 제 여자친구 저랑 10살 차이 나요. 어? 아름 씨가 24살이에요? 24살이요. 24살이었어. 였어? 였어? 아 24살이라니까? 응 24살 도둑놈이네. 어 근데 나이도 어리시네. 아 약간 조금 어 좀 이게 좀 동안 얼굴이 있고 조금 이제 농용한 얼굴이 있는데 이쁘긴 하지. 그래도 잘나가겠지. 어렸을 때 좀 겉늙었었어. 그래가지고 겉늙은 사람들 나중에 좀 딥 나중에 어, 좀 덜 늙어. 어 그런 거지. 난 그 얼굴 이 얼굴이 딱 10대 얼굴이야. 똑같아. 진짜 아니던데 그 뭐지? 18년도인가? 어? 얼굴 다르던데? 그때 만났으면 달달같이 잡았지. 오, 그 맞지. 어, 지금은 아니지. 어, 성근네. 아, 저 새끼도 필요 없어. 근데 많이 흘러내리긴 했어 남성이. 솔직히 술자리에서는 여자랑 이렇게 좀 약간 썸 그런 느낌 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술맛 좆같겠다 일단. 아, 한 명 더 오지? 한 명 더 와. 걱정하지 마. 아, 그럼 됐지. 한 명 더 와, 한 명 더 와. 지금 네 명 앉았으니까 딱 자리가 꽉 찼는데 한 명 더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아, 몇 명 더 와? 두 명. 두 명? 두 명? 아 맞다. 아 이거 뭐 그 관각 되잖아. 관각. 한 거야.
한 거야? 75야. 아, 그럼 저 뒤로 땡기면 되지. 90으로 하면 돼. 75야. 뒤로 하면 되지. 90으로 하면 돼. 아,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따닥따닥 안 해서 그렇지. 따닥따닥 하면 아, 충분해. 어그로 제대로 그래, 보여주자. 충분해, 충분해.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네. 아, 좀 드셔야죠. 나 먹어, 진짜. 드세요. 뭐. 술은 조금 이따 먹더라도. 아니, 다 같이 오면은. 아니, 원래 다 까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같이 이게 안 왔네. 술자리는 다 같이 시작을 해야지. 그치, 그치. 그럼 좀 이렇게 회의랑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네. 형 때문에 전화도 시켰기 때문에. 전화, 나도 전화. 너 시켰어. 때문에 광어 시켰고, 형 때문에 전화 시켰고, 추정이 때문에 김치찌개. 아, 아. 이 새끼가 이간질을 발휘한다니까.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굳이 광어를 왜 던져? 내 마음이야. 그 네가 우리 강어랑 내 사이에 그거 낄 사이는 아니야. 낄 사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 네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뭐라 그래. 이간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쥐가 이렇게 다 만든다니까. 광어를 쳐먹어도 이간질이고 던져도 이간질이야. 그래나 저래나 똑같아. 걔랑 나랑 수가 그건 맞네. 기름, 오 인정 물과 기름이야 진짜. 기본이 안 장난으로 돼. 하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와사비 없냐? 와사비도 안 해줬어? 이거 횟집에서? 야, 너 지금 와사비 아, 빨리 줘. 와사비. 와사비 좀 저기 좀 해주세요. 이 와사비 없이 어떻게 먹어? 그렇게 콘비죠? 아, 그럼 아, 형 이거는 뭐 회 매일 여기다가 드셨죠? 회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와사비가 있어야지. 그렇게 콘이다 이거. 오늘은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왜요? 네? 왜? 아니 던지기를. 아, 먹으면 돼. 광어 던지기. 진짜 먹었어. 장난이에요, 장난. 그치? 사이 뭘. 아니, 알고 보니까 사이 좋더만, 원래. 아니, 나 평생 물과 기름이라서 성향이 틀려서 그건 인정을, 서로 인정해서 방송에서. 괜찮아. 그치, 그치. 근데 그래가지고 너가 더 방송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 케이크 때문에 내가? 응. 아이, 그건 아니지. 철구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아, 그래? 그럼. 형님은 뭐 라이벌 없어요? 나 라이벌 없지. 엄상용. 생긴 걸로? 아니 방송적으로 뭐 라이벌 같은 거 있잖아요. 형은 난 라이벌 뭐 이렇게 생각 안 해. 아, 형도 발작 버튼 있나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형 척척 챌린지 안 했지? 나 있었어. 난 없어 근데. 없어? 어, 난 딱히 뭐 없던데? 누가 뭐. 이 양반 너무 타격감이 없어. 최근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징계라고 나서부터 사람이 유해졌어. 솔직히 인정? 아니야,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아유.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왜 옛날에는 난 코트 형 방송만 들어가면 시청자랑 싸우고 있고 막 쌍욕받고 있는 것만 봐가지고 좀 그랬거든? 그게 재밌어. 네. 천만 대고 갖고 있다가 확 날아가면 사람이 변해. 나도 그랬듯이. 형도 변한 거야. 코트 형하면 옛날에 다 진짜 1위로 뽑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 그치. 근데 현실은 뭐야? 뭐 개인 방송도 좋도 못하고 요즘에. 그냥 진짜 붙여 된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신승리 있지. 자기 위로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솔직히 발작 버튼 있지. 있겠지. 타격과 없는 척. 나는 알지, 코트 형은. 아, 좀 척척척이야, 내가? 척척척이지. 아유, 공격해봐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딱 그 마음속으로. 언젠가 네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습 내가 지켜볼게, 신발로. 딱 이러고 있어. 아, 진짜야. 인정. 그래, 사람은 그 사람 심성은 변하진 않아. 안 변해. 근데 속에 다 싸우고 고쳐 쓰지 않아. 못, 맞아. 고쳤어. 아니, 근데 난 BJ들 날아가는 거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머리를 밀고 나서 좀 더 그래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유해 보이고. 그러니? 아, 그건 있어. 고마워. 야, 추정아, 너도 사람 막 날아가고 그러면 버리지 않지? 응? 아니, 나는. 아니, 추정이는 진짜 착한 게. 그 추정이 진짜 착해. 왠지 알아? 나한테 미리 연락이 오더라고. 이거 말해도 돼? 아, 말해도 돼. 아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는 거야. 오빠 갑자기 급한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 사실 제가 누구랑 합방을 하기로 했는데. 오빠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혹시나마 막 오해할까봐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야. 난 1도 상관없거든. 나는 나랑 너 사이는 너고 사이 안 좋은 건 하는데 갑자기 그거를 혹시나 오빠가 오해할까봐 미리 이렇게 연락한다. 아니 그건 맞아. 인호가 그건 맞아. 인호 시원이랑 합방 잘하잖아. 아, 아니 그게 왜. 아니 그건 맞지. 너 뭐 마인드가 난 좋은 거 같아. 내 마인드가 이 마인드거든. 근데 난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있어요. 얘 만약에 남순이랑 나랑 친해. 근데 남순이가 코트 형 존나 싫어해. 그렇다고 나도 이렇게 싫어하잖아? 아, 그럼 아니야. 그거는 나는 좀 아니지. 그건 무슨 뭐 그거는... 중학생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아니지. 그거는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방송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누구 직코야? 아이, 그거는 말해도 돼. 직코야? 어? 아니 뭐야, 누군데? 아, 말을 안 해. 아니 그거는 뭐 추정이한테 물어봐. 아니 뭐야. 나 고맙더라고 저런 게 되게. 아직까지 저런 순한 BJ가 있구나. 우리 저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제일 친한 여자 BJ는? 별이 언니. 별이? 아, 너랑?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왜 그래? 너도 아예 그 사이 좋다는데. 친해졌어? 아니, 나는 좋더라고, 언니는.
당황하네. 아니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 그리고 너 너무 여자를 그렇게 막 갈아치우고 그러지 마. 너 임마 너. 알겠습니다. 아너 말고 얘. 네. 아 아니, 너도 너도인가? 나도 나도. 야 너도? 너. 나도. 어. 추정이들 진짜 뭐지? 보면 볼수록 좀 괜찮다고 느껴. 처음엔 어땠길래? 처음에는 뭐 이런 새끼가 나 있잖아가 두 번째 딱 봤을 때 어 되게 착하다 이쁘다. 싫어하죠 유튜브 100만 찍히니까 네 지금 작업 치는 거잖아. 추정 속지 마라 이게 진짜야. 너한테 관심 1도 없었고 원래는. 유튜브 100만이세요? 네. 처음에 관심 아~ 아니 남순이랑 같이 합방했는데 어.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찍혔어요. 아 진짜? 남순이 100만 찍힌 사람 많아? 근데? 많아. 오 역시 어. 존나 많아. 근데 최근에는 없는데 추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 조회수로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나 추정이랑 대화 좀 1대1로 얘기했어. 방송 없이? 방송 없이. 말 잘 들으니까. 무슨 얘기해? 남순이랑 방송 없이 수정아. 아 그런 거는 뭐 사적인 거는 얘기하면 안 되지. 혹시 방금. 뭐 집에서 영화 보자 그랬냐 이 새끼도? 아니 아니. 아니 일방적인 뭔가 훈수. 오. 아니 내 나한테 뼈가리고 살이 되는 훈수였지. 인정. 아니지 수정아 너한테는 돈 없는 사람인데 이 새끼 훈수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맞죠 너? 우와 그렇죠. 어 속으로 그 생각했을 걸? 아 그건 맞아. 맞죠 너? 더 큰 사람 있는데 굳이 이 새끼한테 들을 필요가 있나? 그건 맞지. 그렇잖아. 근데 추정 이런 거 하더라고. 뭐? 아니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 왜? 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서 나 추정 너 나 남자로서 어때? 아 이게 뭐 일? 아니 벌써 그 얘기를 왜 해? 남자로서? 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연락 안 되는 사람 딱. 질세. 아 좋다 좋다 와. 와 내가 나 추정이한테 연락 카톡 꺼갖고 봤거든. 갑자기 더럽게 안 하더라. 와 얘도. 아니 근데 이거는 추정이 말이 듣는 게 얘는 원래 핸드폰 카톡을 최소 6시간이나 8시간에 오는 게 정, 기본이야. 길면 맞다. 12시간이야. 문이나 열어. 근데 되게 답장 잘하시던데. 남순이? 나 답장 진짜 잘해. 추정이한테 잘했어. 뽑아 먹을 때 있을 때만.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맞아. 맞아. 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있어. 얘 머릿속에 좌뇌 계산기가 있고 우뇌 밥그릇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어. 밥그릇 계산기 두드려 놓고 이제 그다음 밥그릇을 챙기는 거지. 아. 어. 아, 솔직히 수정이 이쁘지 않아? 예뻐. 아, 근데 난 진짜 이쁜 거 같아. 나 보면 볼수록 이쁘다고 느끼는데. 아니, 얼굴 진짜 이쁜 스타일이야? 아, 난 이쁜 사람들 하도 많이 봐갖고 아 그냥 이쁘구나 그냥 그 생각 들어. 와 말 잘한다. 척척한다. 척척. 와 잘한다. 아니 척척이 아니라 아니 진짜 이쁘세요. 응. 보겸 씨랑 그거 했을 때도 난 진짜 이쁘게 봤는데. 아 나 그때는 이쁘다 못 느꼈어. 그때는 좀 별로라 비호감이야. 실물이 진짜 이쁘지. 그 시절이 좀 그립죠. 어, 뭐 어떤 시절? 그 동거. 아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방송 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나오는 나르는 뮤지 닮았다 키우고. 아 지금은 지금 어떤데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죠. 유쾌하잖아. 근데 사람이 얼굴이 딱 그게 구김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딱 그게 있네. 순수 그 자체라니까. 잘 파악하네. 근데 맞아 그 남순이가 지 합방 전에는 연락 존나 잘 돼. 근데 합방 딱 끝나잖아요. 연락 존나 이거 맞잖아. 아니? 근데 합방 끝나고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거 아, 나 했는데 나는 사적으로 연락해? 응. 너 사적으로? 너랑 하잖아. 뭘 너랑 해? 너는 아예 안 하지. 요즘에는. 형님은 사적으로 연락한 기회 있어요? 안 하지 나는. 아 형도 아예 안 해요? 어. 딱 방송할 때 막. 방송할 때 딱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나면은 그게 사적으로 노는 느낌도 좀 있어서. 그 소식 이 소식이야. 그래서 여게스트 많이 한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 왜? 방송으로 연애를 하는 거야. 아, 어. 그런 거 같더라고. 어, 원래 이러다 연애 안 해도 뭐 영화도 뭐 보러 가고 방송 키고, 그치. 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연애... 느낌이 들어 진짜. 근데 빠진 게 또 있잖아 방송에서는. 없어 있잖아. 아 진짜 대리만족을 나도 스스로 하고 있는 거 같아 방송을 통해서. 너 그럼 약간 그거네 그 뭐라 그러지 그 정신적으로만 사랑 뭐라 그러냐?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이네. 아닌데? 아니야? 응. 이러니까 강철 팬티 그게 좀 있었구나. 그래, 아 대리만족 좀 돼. 그러니까 나 개소리라던데 남자. 너 방 그러니까 개소리도 아니, 맞고 방송 켜져 있을 때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알고 있는 거 얼마나 있다고? 사람들이 뭐 요즘에 강철 팬티 알고 있는 거 얼마 있다고? 얼마나 얘기해줘? 있다고? 얘기해 날조 이런 거? 뭐 얘기하세요? 뭐 얘기할 거면. 얘기 못 하지 거. 방송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야 어떻게 방송에서 그걸 얘기해? 팩트와 날조는 있을 수, 와전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아 나는. 그래도 나는 뒤에서 더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수천 명을 했는데 그 와중에 나 진짜 세발피야 진짜. 아,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연애는 카메라 꺼졌을 때 하는 게 진짜 연애지. 아 맞지 맞지. 그쵸. 너 별이 씨랑 연애했을 때도 카메라 꺼졌을 때도 했었잖아 연애. 그랬죠. 그치. 형은 뭐 세진이랑은 어땠어요? 나?
나는 아. 방송 꺼져 있을 때였지. 아, 그쵸, 그쵸. 방송 꺼져 있을 때지. 나는 발작 버튼 없어. 걔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 그래요? 나 그 방 금치거 돼 있어. 와, 진짜? 너도 돼 있던데? 아, 진짜? 어, 여러 명 돼 있던데? 야발령이 와, 씨. 아니, K도 돼 있어. 왜? 모르겠다. 너도 돼 있어. 저요? 어. 난 왜 연관이 없는데? 걔 약간 그 혼자 막 그럴 때 있어, 가끔. 그럴 시기에는 좀 맞춰줘야 돼, 약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막 좀 이상한 변화가 와, 걔는. 그 제일 남승이가 제일 잘 알겠지 뭐. 나 잘 알지. 저 패야 돼.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저기 저쪽에 저쪽에. 사람이 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겁나 많다. 와. 저기 저 추영이 앞에다. 추영이 앞에다가. 나름 신경 썼다. 와, 저번에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먹으려고. 와, 전어인가? 전어. 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아니 저번 집 들일 때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왜? 사람이 한 8명이었어요. 누구? 영보, 지코, 어. K, 최군, 어. 김시원, 엄지 뭐 이렇게 있었지. 근데 그때 욕을 왜 먹었어? 떡볶이 한 그릇 시켰다고. 근데 다 안 드신다 그랬어요, 안주를. 아이 씨발. 와, 실은 이 답보다 더 심하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1차 안주가 있었어. 그걸 다 치우고 안주 뭐 드리려고 다 괜찮대. 그래서 그럼 그 떡볶이 한 접시 시키자 해서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얼마 안 됐어. 네, 맞아요. 그때 진짜 거의 신입 수준이어서 보여주는 게 다라는 걸 몰랐어. 아니, 그래도 그럼 못 배운 거지. 그래서 한 일주일 욕먹었지 그 때문에. 오늘은 좀 푸짐하게. 야, 그럼 다 사람들 불러 떡볶이. 8인 1떡은 씨발 전설이네. 8인 1떡. 어, 형 재밌겠다. 맞지. 그때 맞아. 그때는 완전 내 신입. 야, 치솔아 김치찌개 불 좀 꺼줄래? 아. 근데 진짜 와사비 언제 줘? 아 씨발 나 초장에다 찍어 먹는 사람이 아닌데. 먹어, 뭐야 너 무만 먹었었잖아. 아 그때는 그냥 재밌고. 아 맞다 맞다 나도 그랬구나. 안녕. 어. 아 오셨어요 형님. 반갑습니다. 최군 형입니다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나도 들어올 때 찜닭 같이 들어와. 나 원래 늦은 사람이 아닌데 왜 늦으셨습니까? 안녕. 아 진짜 비가 와서. 안녕. 아 그리고 너무 일찍 오면. 안녕. 그렇잖아. 사인 보내는 게 여자친구 한다고 했어요? 아니야. 안녕.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영업 안 하잖아. 잠깐만 이거 자리를. 안녕하세요. 자리 세팅을. 아 내가. 아 근데 어떡하지? 돼지들이 둘이라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따라 해가지고 안 좀 되죠. 야 근데 스튜디오가 진짜 노도 스튜디오답네. 좀 조만하긴 하죠. 아니 그 실리와 깔끔함과 무조건 딱 그 느낌보다 확실하네. 근데 얘네 집 그렇게 깨끗한 느낌 안 준다. 저희 집이요? 이사를 방금 와서 그래. 아 너나 깔끔 배틀 한번 떠야겠다 진짜. 아 진짜로 결벽증 특집. 우리가 안 알아봤어 이 눈. 네 이 정도면 깔끔한 건데.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스튜디오 사이즈 보니까 컨텐츠는 안 하겠다는 마인드네. 아니 왜요 형님? 아니 아 그치 여기서 상열쇼도 못해 육가도 못 가로. 여기 시조세 뒷방보다 좁은데 여기가? 아 근데 그런 건 상열쇼 이제 안 하고 뭔가 게스트 방송 위주로. 좋습니다. 집에서 약간 이런 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자, 늘 느끼는데 코트랑 같이 합방하면 네. 난 늘 자리가 없다. 개새끼야, 저쪽으로 가라. 아, 진짜. 아, 그래도 이거, 아, 이게 뒤로 좀 땡겨도 되죠? 땡겨도 되죠? 아니, 괜찮아. 아니, 이 정도면 됐어.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서 딱 물려온 손님 한 명 보면 딱. 나 선물은 저기 매니저 줬어. 아, 이거 선물 갖고 왔어? 아, 맞다. 나도 선물. 간단한 거. 집들이 선물. 아, 괜찮아요, 형님. 와주신 게 본인들이 선물인데 뭐. 잘 알고 있네. 물티슈. 잘 알고 있네. 아니, 나도 마인드가 됐네.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 맞지, 그거. 아, 근데 뭐 집들이 선물법 별거 없어. 저를 뭐, 안 주고 받는 게 좋아. 그래. 그렇죠. 네. 나 이사 5번 하는 동안 너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인정? 난 이사할게. 야, 그쵸. 시장님이 안 먹으니까. 아니, 요즘 다 바쁘신 분들인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니, 나 오면서 나 궁금했는데 저 옆에서 너무 궁시렁 좀. 말이 진짜 많아요, 얘. 아, 추정이? 네, 말 진짜 많아. 혼잣말을 많이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혼잣말이 아니라 얘가 지금 대화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아, 형님 좀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되게 잘 받아주고. 소리를 좀 크게 하시면 돼. 수정이 일로 와요. 응? 수정이 일로 와. 아니야, 이게 나. 이게 나 것 같아요. 이게 나. 이게 나. 아니, 근데 무슨 조합이야? 약간 오면서 이거 이노가 어떤 조합으로 이걸 섭외했을까? 개 좋아. 개 좋아. 맞아. 이거 그거부터 물어보자. 아, 나? 왜 어떻게 이렇게 섭외? 그러니까 이게 너가 그랬잖아. 누구를 필두로 잡으라고. 필두가 남순이었죠, 저는. 왜냐면 이 새끼를 원래 섭외를 하려고 했었어 처음에. 얘 와야겠다 해서 얘를 잡으니까 남순이랑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 약간 여기 남쪽 모임이네, 약간. 남쪽 쪽이잖아. 어? 봉쪽?
형 봉준이 무행가 아니야? 그건 인정. 어. 아니 원래 봉준이 섭외 됐는데 나 때문에 일단 안 나왔어. 그걸 이간질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봉준이랑 나랑 따로 합방하기로 했고 여기에 둘 다 나오는 그림은 아니었어. 아니 봉준님은 아니 봉준이는 애초에 섭외 내가 어떻게 해 그 사람을. 맞지? 왜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좋은 마인드를. 이 말이 맞아. 솔직히 눈치가 있네. 여기 봉준이가 나와가지고 딱 하고 있으면은 존나 욕먹게 욕 존나 먹게. 야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트 형이랑 좀 많이 봤고 최근 형도 좀 많이 봤고 남자들 많이 봤고 근데 봉준이랑 본 적도 없고. 아 맞다. 아, 그치. 아 이 말은 공감한다. 엊그저께 같이 우리 롤 이겼잖아. 아 그게 처음이에요. 아 맞아. 처음. 아 그러면 애매하지. 유소나랑 그거 했었잖아. 어 그게 처음이야. 그게 한번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전화해본 거고 남순이를 필두로 코트 형을 섭외를 했지. 왜냐면 둘이 뭔가 좀 있으니까. 하긴 근데 나도 집들이 방송을 한 번도 못했어. 아 진짜요? 하면 안 되는 방송인데 하고 있지. 나 존나 부담돼. 나도 그래서 안 했어. 솔직히 부르면 다 올 거 아니야. 뭐 철구도. 그지. 근데 아 이거 좀 뭐 어, 역대급 그 집들이 방송 있지 않냐? 철감봉 뭐 김성태 다 온 방송 있잖아요, 여러분. 아 있어, 왔어. 옛날에. 누구 집들이었지? 세야 집들이. 세야 집들이 때. 진짜 메이저들이 방송 대상보다 더 많이 왔어. 와 진짜. 나만 없었어 거기에. 근데 존망하지 않았어요, 그거. 몰라. 아마 내가 존망해서 그래가지고 집들이가 그때부터 막 욕 먹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안 나. 아 성공했네 강남 오고. 아 집 엄청 좋더라고. 나는 처음에 그래 집들이를 되게 부담 없이 불렀지, 난 사실. 근데 이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 이게 하면 안 되는 방송이지. 집들이 부르는 거는 약간 좀 만만하거나 아니야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만만하고 좋게 얘기하면은 편한 사람들. 내가 좀 부르면 이 사람 무조건 거절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근데 원래 집들이는 뭐였냐면 솔직히 풍잔치였어. 옛날에 지코 형이 맞아. 받으려고 이사 갔어 그 형은. 아, 맞아. 그래가지고 집들이 한번 하면 15만 개? 맞아.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들 집들이 하면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 옛날에 10만 개 정도는 땡겨주고 가야지. 맞아. 기본적으로 이사기가 엄청 커. 잠깐만, 그럼 지금 게스트들 다 나온 거야? 한 명 더 있어요. 어? 한 명 더? 아, 아니, 그거 왜 얘기 안 해줘요? 몰려선님. 몰려선님 왜 얘기 안 해줘요? 그치, 너도 이해 안 되지. 왜?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 근데 뭔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다. 남순이나 수정씨나. 그래요? 아, 이 사람 나오면 뭔가 지뢰 같은 거. 있어, 이 새끼야, 있어. 누구? 어? 누구? 말을 못해. 아니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어?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아 이 자리에는 없지. 여기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맞아 죽지 남편 팬들한테. 이제 아이고. 역사 형님. 그래. 걔랑도 정말 해야긴 해야지. 나중에. 진짜 40년 안에 낼 거야. 아니 요즘에 근데 어쩌다가 참 시청 어 뭐야. 나 멘트 오랜만에 치는데. 아직. 아 오 도착하셨어. 아 요즘에 시청자 수가 또라이 급이야. 저요? 김인호. 아 그 짱가오프로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 감스트 이겼나 그때? 이겼다가 다시 다녔죠. 감스트 땄던 것도 대단한 거지. 네. 순간이지만 그래도 순간이지만 행복했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그 뽕에 취해가지고 식구분 술 먹방 가자다가 한번 나랑 한번 갔죠. 아 이 새끼 내 방송 너 보면서 태페 방송이라고 이 새끼야. 내 방송 보면서 퇴폐 방송이라고 하더라. 아, 퇴폐라고 했던 거는 내가 네 방송 못 봤는데 그냥 짤만 보면 존나 더러웠어. 맞아, 인정. 팩트야. 짤만 보면 퇴폐. 짤만 보면 그러니까 방송 못 본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 인정. 요즘 자, 19세가 대박이야. 맞아요. 맞아. 19세 봐라도 리스트에 노출되니까 사람 줄이 맞아. 19세가 그 썸네일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오히려 19금이면 더 들어가게 돼. 근데 나 그 퇴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너가 많이 이제 빼면서 조심조심 하더만. 역시 최군이야 그랬어 난 보면서. 콘스탄틴이라고 불리던데? 콘스탄틴? 아, 악령 제거. 아 명분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식구걸 막 뽑아 그러면 좀 더러운 이미지셨잖아요. 아 200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별풍선 목록 좀 띄워주면 안 돼? 그래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액션 할 수 있게. 좀... 이거? 위 있잖아. 위잖아. 아니, 저거 말고 별풍선 리스트. 그치. 남순이가 이 집들이 공부를 안 해. 이거? 저걸 띄워놔야 돼. 우리도 봐야지. 그걸 띄우고 저 컨트롤해서 올려봐. 감사하다 하지. 이렇게. 아, 크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집들이는 솔직히 여러분들 남는 건 풍이에요. 맞아. 진짜 지코 형이 그걸 잘해. 그치. 10만 개씩 풍귀신이잖아. 10만 개 못 찍어준다면 안 간단 마인드인데 나도 그게 뒤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는 방송은 풍 터지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풍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지. 너무 우리끼리 재밌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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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늘 그렇게 만들어 봐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니네 팬들 풍 안 쏠까봐 미리. 아, 내 팬들? 어, 약 치는 거야? 아니요, 팬들은 뭐 여기 싸도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의미 없지. 맞아. 그지? 나 요즘 너무 그냥 풍선 자체를 아예 그냥 버려가지고. 어쩐지 엊그저께 롤 하는데 펀딩 더럽게 못 받더라, 진짜. 야, 진짜. 2700개? 근데 너 그날 펀딩 많이 받았지? 너 좆됐을걸? 그쵸. 그건 맞아. 어, 진짜로 미친 나라. 근데 원래 코트 형이 풍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 원래 있었어. 한때 생리 엄청 했었어. 안 터진다고 막 연병했었는데 유튜브가 잘 되고 비글즈 들어가면서 이제 풍은 좀 내려. 야, 얘 손 좀 따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왜, 가시방석이야. 왜 자꾸. 아, 추정이가 코트 처음 봐. 야, 말을 어떻게 껴야 되지? 야, 왜냐면 내가 보여주나? 야, 내가 보니까 여자애들이 우리는 코트 편하잖아. 역캠들이 너 되게 어려워. 그리고 어렵다니까요. 어, 너가 아, 약간 무섭나 봐. 아, 정색하네. 욕함도 너무 많이 봤어. 그래, 아, 원래 거기 저게 정상이었는데 우리 코트 형이 어려워 이게. 둘이 좀 눈 좀 보고 해 이렇게. 그리고 추정이 나 딱 추정이는 코트 형한테 말을 꽤 걸고 싶은데 어. 형이 눈길도 안 줘. 얘가 지금 어깨를 꽤 돌려놨어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런다니까. 옆에서 계속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코트형이 아예 일도 안 받아주네. 내가 봤을 때 재수씨네. 약간, 약간 있지? 아이, 나는 뭐 내가 애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하고 어차피 형들도 이게 시간 많이 없으시니까 짧게 술 먹방하고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바로 갑자기 진행을 해? 그냥 돌아가게 냅둬. 그냥 알아서 아, 얘기하고 아, 이거저거 하게. 진행 잘하는데 왜? 어, 진행, 와, 이것도 어, 진행 와, 맞아. 어, 괜찮아. 맞지? 어, 우리나라에서 음은 제일 잘해. 맞지, 맞지. 음이 되게 다양한 음이 있어. 그치,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낫잖아. 아, 그치, 맞지. 바쁘신 분들 이렇게 오래 하는 것보다 빠릇빠릇하게 해가지고. 아, 뭐, 그럼 빨리 지금 뭐 술 먹자고? 네. 어. 지금 바로? 네. 오케이. 어차피 그래. 식사도 안 하신 거 같으니까. 식고 걸까? 어. 알았어, 알았어. 3부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나 3부 있어. 나 그 광고, 앞 광고 있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아 너 이거 끝나고 아... 또 방송하러 가야 돼? 고소당할 정도야. 아 개인 방송 짧게 아 지렸다. 내가 그 오늘 어찌 그 내가 중간에 다시 하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는 와야 돼. 와 거의 진짜 고소당할 기회라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요즘에 불타는 텐미니에서 왜 쓰냐? 다 쓰더라고. 저거 하면은 어. 나는 옛날부터 추천에 항상 목숨 걸었어. 그래? 근데 요즘에 랭킹 안 보잖아. 근데 난 봐. 저는 그냥 뭔가 그래도 추천이라도 많이 받자 그런 말. 네. 그리고 뭔가 좀 네. 풍선 못 받아도 추천 많이 받으면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형님. 그래 저 초콜릿 돈 주고 사는 거야. 옛날에 그 우리 탑10 안에 들면 메달이 걸렸잖아. 아 옛날에 그랬지. 나는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거든. 플래티넘 골드 있었어. 골드 그 탑10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방송 존나 열심히 했었지. 존나 간지잖아. 아니 뭐 코트야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나? 어. 아니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나 다운돼 있어? 그런 거야? 어.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너네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 조합은 편하게 묻어가면 되죠. 한 잔. 나 한 잔 먹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아 이거 몰래 선생님 지금 부를까요? 아직? 아직 오케이. 아직. 아니 한번 보고 와도 돼? 안 돼. 아,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와사비 왔어요. 야 보고 네. 와, 보고 와. 그래, 너무 보고 와라. 너 반응도 보겠다. 나 나도 알려줘. 어? 집 주소는 노출 안 했지. 네. 노출할 생각 없어요. 어, 이제 되게 좋은데 왔네요 또. 여기 좋은데요? 안 믿어요. 광남이잖아. 아... 아니 엄청 좋던데. 엄청 좋지. 광남에 들어야지 뭔 아직이야. 언제 그렇게 됐지. 어, 그리고 호수가 마음에 들어. 호수는 공개 안 할 텐데 알지. 호수가 존나 불난해. 아 그래요? 인정? 아... 그럼 그 취향이에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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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진로가 바뀌셨나 보다. 왜? 공공스탄틴. 아 19구 어제하고 나서부터? 공질이 알아? 어. 둘리 여자친구? 어. 좀 귀엽네. 어. 추정이 존나 귀여운 귀여워, 스타일이네. 진짜.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지. 내가 어제 또 트젠이랑 방송했는데 오늘은 양성혜자랑 방송하네 또. 어? 아, 나 양성혜 봤어요. 그거 봤어요. 재밌던데. 아 바이섹슈얼이세요? 아 예. 오, 이거 관심 가지네 처음으로. 아니 아는 척 한번 해보려고. 아니, 전문 용어 한번 써보려고. 그냥 양성혜자라고 하면 되는데. 아이 멋없지. 멋없지. 지 바이섹슈얼 써보라고. 어. 아, 바이섹슈얼. 좀 있어 보이잖아. 어. 인정? 어. 인정 인정. 직접 화용신.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과속이셨구나. 다르게 외국을 갖는 거야. 아 근데 비글즈 너무 부럽습니다. 가까이 사셔서. 저희는 한 번은 못 뭉쳤어요 아직. 어제 뭉친 거 보니까 괜찮은데. 아, 건데. 그거는 그냥 최봉만 유닛이고 한 명은 창원에 있지. 한 명은 제주도에 있지. 아, 못 만나. 어. 나 한번 진짜 나중에 한번 재밌겠다. 비글즈 대 무엔터 크루 대결 이런 거 재밌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 무엔터에서 예전했던 그 미니 게임 그거잖아. 아 뭐 이겨라. 어, 야 병뚜껑 멀리 날려. 맞아 맞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거 재밌어. 아니 유닛으로 막 그런 것도 재밌잖아. 막 킹스맨 대
아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힉스를 곧 해체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해체된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네, 난 곧... 힉스맨 두 명인 줄 알았어요. 누구? 아 파키까지 있지. 아 몰랐어. 파키 잘 나와.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아 우리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오늘 또 오늘 풍선 좀 많이 받아드려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추정팀 식구 걸어야지. 남순이 오면 식구 걸고 한 잔씩 먹을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직 마시기 직전이니까. 추정이는 남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없어. 없어? 어 왜? 집이요? 내가 따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잖아. 아 진짜로? 그 정도야. 어 진짜 게스트 오신 거야? 역시 하나하나 하나 폭탄 하나 딱 제거 아 제거된다 준비해놨구만. 아 너무 궁금하다. 케이인가 보네. 서수진님이야. 케이였으면 되게 웃으면서 못 왔죠. 나 여기서 뛰어내렸지. 요즘에 BJ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하는데 주먹이 온다 케이랑 남순이 나오면 진짜 누가 이길까 알지? 약간 아~ 그 청도 소싸움대에 돈 걸듯이. 어. 솔직히 KO는 둘 다 남순이가 이겨. 아니야 남순이. 아 너 남순이가 이긴다. 알지 알지. 아니 왜냐면 K 완력이랑 남순이 완력을 봤을 때 어~ 남순이가 더 깡가구가 있어. 이 새끼가 또 옛날에 또 뒷골목 출신이라서 어 좀 그런 게 있지. 아니야 근데 누가 이기고는 없어. 그냥 KO는 안 당해. 그냥 둘이 막 개싸움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헥헥 그러다가 그냥 말 거야. 형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글러브 빼고 하면 K가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어? 무조건 남자야. 왜냐? 글러브를 빼고 진짜 실싸움으로 가면. 아 글러브 빼고 하면 내가 이기지. 아 맞아? 방배동 셉셉이었어. 아. 글러브 빼면 내가 셉셉이. 셉셉이야 셉셉이. 셉셉이네. 나도 지금 70kg야 지금. 추정 씨는 좀 싸움 좀 하세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전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아 저는 비폭력주의자라서. 비폭력주의자? 되게 부담스러워. 아 간디. 공격에 식금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식금 걸고. 추정아 약간 그 교정 때문에 침이 흐르니? 아 약간 좀 이게 개월수가 좀 늘어날수록 침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 아 말을 하면서 침이 입에 고이는 게 보여. 아 석사발이 못이 못한다. 아 물 많은 거 좋구나. 아 입이 말은 안 좋지. 잘 왜요? 아니었네. 원초적으로 가르치지. 아니 무슨 입이 계속 뭐 립밤 말하면 저 안 좋잖아. 아니 여기 우리 사장님 좋아하는 멘트니까. 짠. 아유 감사합니다. 나 왜?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집들이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노도 팬분들 오랜만입니다. 왜 뭐 불렀어? 뭐 보도 불렀나? 보라도우미. 보라도우미? 보라도우미야. 어이 깜짝이야. 보라도우미. 아 보라도우미. 너 약간 지코 형 역할을 좀 해주는구나. 보라도우미. 첫 잔인데 근데 우리 너무 그냥 아이고 첫 잔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불쌍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황족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팬 나왔으니까 얘 쿤형 팬 나와야지. 오 저 챙겨 왜 저래? 네? 뭐 그건가 보다 자동 체금인가 보다 뭐. 아오. 이제 최근 형 이제 나와야 되고 코트 나와. 아이고 우리 아, 누구야? 유미 아르미님 로봇 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추정 씨 팬도 나와야지.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스튜디오 처음이라서 이거 오디오 설정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내가 목청이 엄청 크잖아. 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보면 돼 야마 거 저거 보면 되잖아. 좀 찢어지지. 빨간색까지 가면 핑크 뜨는 거고. 여러분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폭발이다. 형 마이크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도 커. 아니 딱 그냥 평소 말하는 딱 요정도? 요정도 크기? 오케이. 나는 목청이 커서 어떤 방 가면 민폐더라고. 다시 보기 보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와 연보성이 진짜 목청 날라다니다. 장난 아니네. 아 고성이? 고성이랑 하면은 마이크 찢어지지. 그 새끼는 딱 지가 웃기겠다 마음 먹지? 다른 오디오 들어와도 눌러. 아 여러분들 딱 말할게! 와 진짜! 뭔지 알지? 이 새끼? 알지? 와 옆에 있으면 고막 나가. 맞아. 우리 아직 안 먹었어. 아니. 첫 잔 치고는 많이 안 터졌어. 그러게. 아 여러분들 우리 또 여러분들 많이는 아니더라도 또 잘 살라는 의미로 물티슈값 정도만 여러분들 우리 인호한테 또 한번 선물 주시면 먹방 노순이 분도 알려주세요. 아이고 10개 감사드리고 우리 너무 오래 가면 민망하니까 5초만 기다리고. 아 아야 뭐 기다려야 돼. 근데 진짜 인호 풍력. 아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사주신 분들도 아마 맥주 한잔 하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나만 느끼냐?
요즘에 남순이 약간 어버버 고치지 않았냐? 요즘? 얘 요즘 말 존나 잘해. 고맙습니다. 맞지? 550원 고맙습니다. 수아님 감사드립니다. 남순이 아까 보니까 말 되게 빨리 하더라고. 그치. 남순이 요즘에 여러분들 언어 능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 민심이 좋아서. 뇌절이 안 와서. 내가 봤을 때. 아니 민심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 전에는 어버버 거릴 때 있지. 그때는 멘탈이 안 좋아. 아 멘탈이 안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게 그 말인가? 바로 난감이 형이 우리 출장에 나가고. 난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뭔가 민심 좋으니까 그냥 활짝 다니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 아이고 우리 코트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탈 싸움이야 진짜. 맞아 맞아. 그냥 난 그냥 타이레놀 먹고 시작해 그냥 방송할 때. 아 진짜? 뭐, 딱 뭔가 예민하다 싶은 타이레놀. 뭐야? 이재근장님 전용 이게 누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재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 뛰어나 별풍선 키스. 우리만 보게. 이재근님 감사합니다. 뛰어나. 알았어. 이거 아니 오늘 근데 윤태훈 씨 아까 오늘 술 안 드신다고. 나? 네. 술 먹고 있어 지금. 아, 먹고 있어. 근데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비밀 게스트 부르라고 전업계 언제 부를 건데? 근데 진짜 통풍 온 게 형이 진짜 쩔쩔쩔쩔 걷더라고. 아 맞아?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통풍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먹으면 안 되지. 자극적인 거 먹고 이러면 안 돼. 그래 야 근데 비밀 게스트 후딱딱 부르자. 그래. 그래. 이게 오히려 비밀 게스트 기대감만 더 커져. 맞아 맞아 맞아. 전화하고 야무지게 던져봐. 비게스트 이유리응소님 누구야? 들어와 주세요. 하나만 또 꼰대처럼 해도 돼? 씻고 잠깐 볼게. 하나만 얘기해도 돼? 저 택치처럼 족도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글씨 크기를 키워서 좀 줄여주면 안 돼? 이거? 글씨 크기 키워서 이렇게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저 오른쪽 것도 키워도 될까? 그럼 보이지도 않는 저 채팅창. 알겠어. 누구 왔어? 씻고 잠깐. 안녕하세요. 왔어 짱가야. 짱가 오도오고. 야 이거는 직구 아니야? 그냥 직구? 근데 아니 나는 형 근데 얘가 안 알려줬을 때 예상했어. 내가 딱 맞지? 노트북한테 짱다 오겠지 얘기했지.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뭘 또 들고 왔네 여기. 집들이 선물. 아 사왔어 또? 아유 선물 좀 주세요. 예. 실물로 보니까 진짜 이쁘시네. 약간 배우상이다.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동양적으로 생기셨네. BJ씨 뭐 하세요? 예? 무슨 저작권 없는 부분 쳐틀고 지는 지는 지방송이니까 만질 게 많은 거야. 작업 아, 방지도 바꾸고 부분도 틀고. 죄송해요. 아, 저 마음 이해돼. 아, 나도 고맙다. 내가 서포트 역할 할게. 고마워. 아, 뭔데 이거? 뭐야? 향수랑 캔들. 아, 어머. 하나씩 딱 까서 보여줘. 근데 이거 딥테크 거 비싼 거 아니야? 아이고. 그니까 비싼 거 사봐. 고맙다, 장다, 진짜로. 야, 너무 안 보여.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당겨. 이거. 딥테크 형서. 잘 쓸게. 앉아, 앉아, 앉아. 와, 바로 근데 비읍띠가. 아, 저는 먹었어요. 우선. 자, 오디오 채널 보고 좋아. 아,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 맞아. 처음 뵙는 거야? 살짝 뒤로 당기자, 이거. 당겨, 당겨. 너도 자리가 비좁아. 조심해.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네. 어쩔 수 없어. 아, 550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드님도 아까 내 팩. 아, 근데 짱나님은 저렇게 뭐, 보도, 아, 죄송합니다. 저, 아니. 보라도움. 아니. 보라도움. 저런 거 올라와도 괜찮으세요? 혹시? 받아들이셨나요? 괜찮겠네. 괜찮아?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거지. 보라도움이. 근데 이미 뭐 손 털고 다 끝났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강제 추정이 넣어주세요. 아 미안.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나왔나 이거. 미안. 형수 형이 있으나 많아지고. 아 추정이. 아 왜요 집에 갈 거잖아요. 남 추정이 남감님 감사합니다. 아 남감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아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아, 괜찮아 정신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없어.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그래. 용납할 수 없어. 그럼. 나 빨리 술 줘. 네, 술 드리겠습니다. 호스트 좀 욕 좀 먹어야겠다. 나의 여친이 모셨습니까? 패닉도 달았어요. 빨간색 하트. 아, 일단 한 잔씩 그 여기도 양주 한 병 줘. 우리는 거기 너 누가 그렇게 이렇게 그래. 따라 먹어. 아, 오케이, 알았어. 내가 왜 두 명이 야, 있는데? 무슨 최군이 그림자 분신술 썼냐? 왜? 아, 최군이 최군이 짱다 옆에 둘. 아, 죄송해. 사이즈 내가 샤코냐? 어? 아, 정신이 없어.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샤코 궁수네. 엄마. 됐죠, 여러분들? 됐죠?
고마워. 오케이 됐죠 됐죠. 어, 이노 남순 코트 최근 짱다. 추정 딱 맞아. 필요 없는 거 다 내린다 일단. 내가 아, 남순이가 잘 도와준다. 허업 남순아. 역시 또 막내가 잘해. 짱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난 출연 출신이야. 출연 출신. 얘네 출연 출신. 아니 둘이 좀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네 연결고리가. 그만해. 아니. 나도 그걸 왜. 얘는 이거 의인 출신이고 여긴 또 저기. 그치 그치. 아 같은 또 종사자. 아 우리 봉노벌어님도 전개 감사합니다. 아 봉노벌어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호씨 네. 그 뭐 채팅 금치거가 하나 있나봐. 특정 뭐 올라온 거 다 강퇴를 당하네. 그거 체크해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그거, 오. 비읍디귿 그건가봐. 아.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강퇴 당하더라고. 체크하시고. 체크 좀 해줘 매니저. 어, 어때? 알았어. 빠질까 할게. 아니 근데 왜 저 이렇게 저도 이제 칭찬했으니까 저도 관계 있으니까 하나 보내주시면 어때? 어 실물에 좀 잘생기셨어. 맞아? 네. 아, 칭찬을 하실 때 아까 칭찬 왜? 왜요? 짠다 근데 많이 기죽었네. 야 이 얘 시비를 저기 군대도 안 간 새끼랑 그걸 다 아니. 있어. 아니. 아니 다 가고 있는 아니.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기죽은 게 아니라. 왜? 노란 새끼. 야, 그, 어, 왜? 아, 아니, 기준 게 아니라 짱다가 낯가림이 존나 심해. 그래, 뭐 편하게 해. 너 최근 형 처음 보다, 맞지? 어, 그팀 처음 맞아. 보고, 추정이 처음 보고. 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새끼를. 아니, 다 가고는 다 그 털고 가는 거야. 난 아픈가 보다. 아니, 근데 이거 조합을 짰으면은 네가 딱 봤을 때 케미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짱다님이 여기서 어울릴 수 있다고 딱 생각했어. 네. 재밌게 보고. 왜냐면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뒷겨라고 그런 건 아니고. 수영 씨는 방송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요? 저 2개월 백수였다가 그 서빙하면서 방송 같이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감동 실었는데 너무. 여기도 서빙이야? 저기도 서빙이고 다 그쪽이네. 준혁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나 흑수저. 여기서 흑수저 아닌 사람이 어딨어? 나 어 맞아 그건 그래. 그래 다 흑수저. 나는 그렇게 흑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 형님 아 그래요? 나는 동수저 정도 됐던 것 같아. 음수저까지는 아니고. 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거를 두 번 나가서 낙선을 해서 그게 좀 집안이 기울어서 그러지. 그거 아니었으면 낫배드였던 것 같아. 형 형님은요? 나는 똥수저였죠 완전. 진짜로 아니 난 진짜 어 맞아 맞아 똥 먹고 살았어. 나 나도 똥수저로 수저로 똥 밥 먹고 살았어.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거든. 우리 나 약간 우리 편부 편모 가정이 많아. 어, 어. 편부모 가정. 편부 편모 가정. 남순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형 너도 그러고. 나 돌아가셨고. 짱다야 오늘 방송 안 키는 줄 알고 힘들 뻔했다. 편부 편모. 아니 아니요 저는. 그지 화목할 거 화목하게 잘한 그거는 얼굴에 구김이 없어. 편부가 잘 몰라. 편부 편모가 그 이혼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편부 편모 가정. 그러니까 편육이. 아빠랑만 아니고. 살거나 엄마랑만 살거나. 아 그렇구나. 짱다는 무슨 수저였어? 나? 아, 흑수저. 흑수저? 아, 근데 금수저가 없죠? 금수저. 어? 아니, 나는 금수저였는데 였다가 망했지, 나 완전. 아,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은수저까지 갔다가 야, 이 새끼. 아, 역할에 더워.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한 줄 알아? 업소용 수저 들이치면 안 되겠지. 아니, 저기요. 아니, 그러니까 안 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 아니, 근데 나 안 치려고 그랬는데 와, 이 새끼. 어, 아, 얘가 앉아, 나쁜 앉아. 놈이야. 얘가 나쁜 놈이야. 아, 이 새끼 좀 아, 폼 좋네. 어, 인정, 인정. 아니, 근데 업소용이 일반 음식점. 식당 가면 나오는 거. 한잔 합시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근데 저기 짱다 씨 처음 했지만 털어내세요. 털어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더 많은 사람. 그래, 맞아. 이제 앞으로 진짜 너한테 도움될 분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대선배 분들이라서. 근데 나는 나만 굶는 죄인가?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그게 왜? 저도 어, 맞죠.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거든. 어, 나는 범죄자만 아니면. 아, 근데 디스패치 올라갔잖아. 그게 좀 있긴 있지. 인사이트랑은 좀 다르잖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다른 얘기 합시다. 다른 얘기. 그래 그래 다른 얘기 하자. 아 그래 뭐 짱다 씨 너무 뭘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과거 얘기 좀 그만해. 과거 얘기 좀.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어? 미래 지향적인 얘기. 그래 진취적인 얘기를 합시다. 짱다님은 이상형이 뭐예요? 저요? 어 잘해주는 사람. 이거 안 드세요? 내가 좀 잘해줘도 돼요? 점. 아 형 지금. 어 뭐야? 키키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 자꾸 과거로 돌아가. 아, 그러네. 아니, 진짜. 아니, 왜 멈추는 거 안 줘? 나 이제 짱다시. 나 짱다시. 아, 이거 프레임 쓰여줘. 짱다시, 매겨주지 마.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짱다시는 좀 이렇게 읽어 좀 아니잖아. 진짜 내가 빼방송에서 크로 딸리는데 분위기는 맞출 줄 알거든? 그만 좀 해.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짱다 내가 본 것 중에서 오늘 최고 이쁘다. 맞지? 화장이랑 좀 신경 쓰고 왔네. 그래, 평소에 이렇게 좀 하고 다녀. 실물이 진짜 훌쩍. 아, 전에는 이러고 안 다녔어? 어, 아니, 진짜 수시하게 다녔어. 약간 배우 저기 닮았다. 그래, 그 이터널 선샤인. 야, 안 해. 볼 줄 안 해. 그 저기 있잖아. 외국 배우. 아, 알아, 누군지. 그 여섯 분이 알아. 이름은 알아. 아가씨. 그래, 아가씨. 아니, 아가씨. 아니, 영화 아가씨, 씨발 새끼야. 그래, 영화 아가씨 나왔다. 맞아, 맞아. 근데 그게 김태리. 아니, 아니요. 아, 그래. 김태리. 김태리 말고 얘가 말하는 거 외국 아가씨. 아니. 아가씨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 알아, 그 김민희랑 그 나오 맞잖아요. 그래, 아가씨. 주방에 너무 많아가지고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더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럼. 형은 그래. 영화 얘기한 건데. 어, 난 영화 얘기. 오버한 게 더 웃겨. 오케이, 아, 맞아. 근데 피부가. 김태리 맞아. 사귀네, 맞죠? 김태리. 김태리. 수정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공실이. 공실이 많이 듣다. 공실이. 조정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그치? 아니요. 아, 근데 보통 여자어. 아, 뭐야? 근데 이거 네가 더 이뻐. 내가 알지. 이쁘다는데 제스처는 상대적이야. 아니야, 죄송해요. 교정기가 지금 약간 그걸 막고 있어. 미모가 얼굴 떠 교정기 딱 빼면은 그때 이제 미모 폭발이지. 인정? 둘이 약간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이쁘긴 얘가 조금 더 이쁘게 생겼는데 좀 약간 황토색이야. 얘가 좀 더 느리긴. 아, 아니지. 이쁜 건 얘가 이쁜데. 너무 하얘서 그래. 이쁜 건 얘가 이쁘고 매력은 얘가 있지. 이쁜 건 짱다 씨가 이뻐. 근데 매력은 추정이지. 추정 씨는 좀 귀엽지. 그럼 얘도 참 진짜 귀엽다. 그러면 아까 야 우리끼리 이렇게 얘네들이 네 얼굴 평가를 하니까. 아, 여자들한테는 기회를 주자. 우리가 얼굴 평가 우리끼리만 하면 또 남녀 평등이니까. 내가 꼴등이지. 아, 야, 왜 그래? 아우 이 새끼들 있는데 야. 무슨 얼굴 평가 무슨 심한 거야? 나 엊그저께 너도 이겼어. 금화가 내가 더 잘생겼다 그랬어. 그럼 왜 그러니? 이 새끼 이미지 워낙 쓰레기라서. 이 새끼가 엮이기 싫으니까. 그거 다 맞는 거 같아. 그럼. 야, 어느 여자가 얘보다 널도 좋아해? 얘도 좋아하지. 선생님. 아, 내가 여자라고 모르겠어. 야, 그만 서세들아. 그게 왔다. 다시 태어나는 김인각이 딱 추정하고 여기에서 딱 1등하고 5등만 뽑아. 시간 관계상 보라든. 아, 1등 4등 그래. 1등이라 꼴등. 굳이 이거 서열을 가려야 돼? 두 명을 뽑고 아, 그래 해. 말하지 마. 두 명을 뽑고 누가 1등인지 말하지 마. 기대도 안 해. 자, 1등 4등 중에 한 명은? 나? 몇 등이야? 아, 말하지 말고. 나랑 또 누구? 이거 뭐, 아, 전자녀. 야, 노트북에 전자녀 단가 100개를 올려줘. 아, 내가 설마 친구들한테 지겠어. 아니야, 근데 이거 비벼볼만해. 뭘 비벼볼만해. 아니야, 내가 추정이랑 한방 했을 때 추정이 아까 나 괜찮다고 했었어. 아, 이 새끼. 아, 근데 나는 생각할게. 최군영을 너무 낮게 보는데. 맞아. 요즘에 대세, 그러니까 대세라니까. 어린 여자들이 만나고 싶은 여자가. 어쩌라고. 나는 저 새끼한테는 지기 싫어. 들어볼게, 그러면. 추정의 선택. 아, 다음. 아, 다음이랑 같이. 다음 여자랑 같이. 그럴까? 그럼 짱다도 1등이랑 4등 꽂아줘. 1등이랑 5등이랑 찍? 4등 4등 누군지 말하지 말고 1, 2명 아 1등이랑 4등? 어 누군지? 5등 아 말하지 말고? 아 말을 해봐 1등은 아니 아, 1등 아, 4등 아, 얘 어디 아니 오케이 또 없이 빨리 찍어 그냥 어 오케이 최군영 나야 또 나 1등? 아니 둘 중에 하나 와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추정이가 뽑은 1등, 4등 둘 중에 하나, 나, 남순이. 그 다음에 짱다가 뽑은 1등, 4등 둘 중에 하나, 나, 이노. 오, 형 무조건 들어가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나 1등이지, 무조건. 그니까, 그치. 세곤이 형이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부터 말할래? 추정이도 말해줘. 이 꼴등 누구야? 아, 나 진짜 뒤끝 없어, 솔직하게.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꼴등 나지? 아, 아니야. 그래? 나야. 어, 나 잘못 생각했어요. 어, 뭐예요? 꼴. 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자애들 꼴등 누구야? 꼴등만 얘기해. 그래, 그냥. 꼴등만 얘기해. 꼴등 나야? 나이스. 나도 너 싫어. 아니, 나도 너 싫어. 게 아니라. 아, 왜 급해? 그래, 여자친구 있잖아. 아,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아, 이럴 거 같은 못 봤어. 그지? 그래, 형 이미지가 이렇다니까요. 맞아, 정말. 그래. 니네 이제 실수하면 오늘의 이슈에서 존나 까인다. 아니야. 속으로 생각해봤어.
아 분위기 좀 그런데 한 잔 마시죠 이제. 아 남순이가 술을 리드하네. 아니 저는 많이 못 마셔도 아이 풍성장가 좀 잔. 아니 제가 요즘에 컨텐츠 술 먹방 많이 하더니 주도가 늘었어. 맞아요. 어. 아니 내가 술 먹방은 내가 좀 레전드는 잘 써. 오, 야 그렇게 진짜 웃기더라고. 남자 BJ랑 하면 좀 그런데 유튜브로는 좀 잘 나와. 근데 좀 이제 어디 없나요? 네. 아 술 자제는 하는데 그래도 뭐. 지코 형한테 내가 잘 배워서 그것만 가져갈 거야. 배워놓으면 좋지. 근데 별풍선이 터져야 술 맛이 또 좀 나요. 얘가 이거 준비했을 때 이거 한 50만 원 넘게 썼을 텐데. 내가 이게 50만 원이라고? 아 적어도 뭐 방치기 해주나. 야! 지코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남순이 팬들만 사준다. 내 팬들 왜 안 쓰지 오늘? 아니야 나 야 내가 봤을 때. 와. 야 우리 CJ. 아, CJ 차주 형님 50억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가 아, 뭐지? CJ구나 추정이 CJ. 대형 형제만 딱 나오면 한 잔 딱 오면 좋은데. 감사했지. 초반에 이게 많이 휘몰아 치고 별풍선이 나중엔 좀 잠잠바로 터져도 돼.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맞아 남순이가 어이구 우리 BD 감사합니다 BD. 아, 어이, 100개인데, 마음. 근데 남순이가 지금도 아마 남자 랭킹 2위지, 별풍? 아, 모르겠어요. 어, 2등이야. 지금 2등이야? 1등이 누구지? 아, 그건 변함없는 그 형이지. 아, 또 토준이야, 지성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아, 조금 먹어야겠다. 많이 안 터지네. 와! 아, 우리 난감님 감사합니다. 아, 진태님 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먹었어요? 아 먹었네. 야 이놈아 술 좀 진하게. 아 좀 진하게 해요. 깨작 깨작 먹기 싫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하게. 아 우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 그 뭐야 태김 형님이 최 형님 회장님? 아니 그 짱다 회장. 어 우리 진태김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구야 진태김님 감사합니다. 야, 짱다 위주로 가야 될 뿐이야. 아, 예. 한번 어그로 끄는 거 좋아. 아, 여미루. 아, 우리 보성이 팬분들 어서오세요. 아, 옆방 형들 어서오세요. 아, 아다옵, 아다옵, 어서오세요. 네. 사디캅, 어서오세요. 시청자 수는 왜 가리는 거야? 어? 시청자 수? 그러네, 안 보이네. 어? 아예 안 보이게. 왜? 시청자는 안 보이게 하지. 좀 보이게 해줘. 아, 너 도망갈 거잖아. 안 도망가. 확실해? 너무 떨어지면 우리도 막. 시청자 떨어지면 도망가. 지각병동에 이어서 우리가 텐션을 올리는 게 안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게 메이저 BJ들은 시청자 수를 내가 가려나 왠지 알아? 왜? 그거 좀 떨어지잖아 한 3000킬 4000킬 하잖아? 분위기 쓱 보고 도망갔어. 아, 그러면 우리가 아니 3000킬 하잖아? 그럼 우리가 분위기 화질 바꿔줘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걸 봐줘야 돼. 네 그리고 좀 이따 공준이도 좀 이따 광고할 텐데. 아 정말. 아 왜 아다오비냐고? 아 우리가 재미 약간 좀 재미 존나 없게 하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으면 바꿔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추정이나 아다 이런 거 모를 것 단어를 애가 아, 알죠. 에이, 알죠 형님. 아다가 뭔데? 아다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아니 너는 뭐 거기 자신이 있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나의 자신감. 액션이 있다. 근데 좀 약간 어린애 같네. 저런 살 별로예요 형님? 재수 없지. 아 근데 장난이고 장난이고. 아 이렇게 하니까 귀엽잖아. 초등학생 같고. 근데 코트 형이 약간 좀 애기를 싫어하나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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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말 해줄게. 애기 완전 좋아해. 이 형은 자기야 나한테 어차피 안 된 새끼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야 그래? 어차피 못 가질 거 그냥 망치자야. 아 아니? 아 그렇게까지 안 하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못 오르는 나무 쳐다도 안 본다는데 얘는 네. 못 오르는 나무면 썰어버려. 썰어버려. 아, 남들도 못 올라가. 야 장난도 못 치겠다 방송에서. 한마디 했다고 진짜 더럽게 프레임 치려고 그러네. 재밌으려고 한 거야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페리에 없어? 페리에야 여기가. 노트북에 탄산수 좀 넣어줘. 뭐 뒤에다 그냥 깔아줘라. 냄새 맡아봐도 돼? 좋다. 아 내가 말 한마디 했다 이렇게 냄새 냄새 이렇게. 아니야. 차? 뭔 냄새일까 생각하고 있었어. 향기 너무 좋아서. 근데 추정아 근데 너는 왜 남순이 1등이야? 유튜브가 잘 나오잖아. 아 만만해서. 막강하긴 해 근데. 근데 아니 사람들이 방송 살리려면은 약간 달달거 잡고 오라 그러더라고. 만만하게 나. 이거 이거. 솔직히 여기서 말 내가 제일 못하거든. 나만 나랑만 이렇게 했을 때 하면 돼. 근데 남순이는 이제 남순이가 오늘 리드를 안 해,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불편해. 아니 오디오를 채워도 쓸데없이 영양가 없이 존나 곤약 덩어리. 아 내용 없는 소리. 곤약 덩어리. 쓸데없는 말. 말 쓸데없이 말 많이 하잖아. 나 여기서 빠지잖아? 너네 오늘 기사 떠.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아 네 절제가 안 되는 애들. 최군이 있는데? 나 성주신이야. 아니야 성주신 아니야. 내 성주신이야 맞아. 나랑 있어서 기사 뜬 거 지코밖에 없어.
아, 지코 희대의 명언 있잖아. 형, 빨리 사과하세요. 아쿠나, 감옥 갈게, 그냥. 그냥 씹은 놈이 내가. 형, 빨리 사과하세요. 형,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같이 앉았던 시간에 감옥 갔다 오면 되잖아. 같이 이렇게 다시 감옥 후원 좀 해주시면서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잔 드세요, 인호야. 이상 축하한다. 아,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딱 하나만 더 나오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야 누나. 오늘 회장님이 안 계시네. 어, 회장님이 오늘 안 계시네요. 스코 형님. 야! 그 형님! 아, 그 형님 고맙습니다. 승력 진짜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왜? 내 방에는? 아니, 너 가오 살려줄래? 가오 살려줄래? 야! 근데 가오만 살고 나중에 그지가 될 것 같아. 나도 그럼 족같을 것 같아. 내 어느 정도는 내 그거를 쌓아주고 나서 남의 방에서도 가오를 살려줘야 되는데. 아, 그래? 야, 이 양반들. 이 양반들 너무. 그런 거 있죠. 그 저렇게 남의 방을 합방할 때 많이 쏴주고 본방에서 안 쏜 사람들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 자기한테. 이렇게 맞아. 남수기 요즘 약 먹었냐? 타이레놀 먹는데. 아, 그래? 오, 이렇게 멘트가 점점 고급져. 아, 저런 사람들 신경 써야 돼. 남의 방 합방할 때 신경 써준 사람. 니 열혈이나 신경 써. 지 열혈 탈출 존나 많이 하는데 무슨 아이고야. 남초 좀 존버하잖아. 어? 남초 좀 존버하잖아. 아, 진짜? 그 괜찮 할 거야, 너나? 오동서이야? 안 할 거야? 오동서이 할 거야? 아, 그게 뭔데? 뭐 없어요. 동거하는 사이? 없어? 아, 없어요, 없어. 내가 추정이 좋아해도 되냐? 내 마음대로 했어.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 이 기관사. 나 성격 탁하는 거는 나도. 근데 그냥 요즘 맞지 않아? 외롭나봐, 형님. 아니야. 일단 다 찔러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아니, 그래. 너무 여기서 막 다 쑤셔보지 마. 근데 그때 그만한 막방 했을 때도 와, 그만무새를 계속 하는 거야. 너는 웃기려고 한 거지, 그만한 나랑은. 솔직히 그만해서 그만무새 안 하는 새끼야, 이상한 새끼야. 아, 그래. 그 정도야. 아, 그만씨가 그 정도야? 실제로 안 봤어? 난 본 적 없어. 그만씨는 봤어. 예쁘대. 근데 나는 그냥 그만은 여자로는 안 보여. 그냥. 얼마 전에 그분은 봤지? 아이유씨는 봤어. 아, 아이유이 오늘 생일이었어. 아이유이도 아이유무새 되지. 아이고, 풍선은 못 썼어. 아니, 근데 꾸지 형은 지금 아름씨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것도 아이유보다는 아름이지. 어. 그것도 맞죠. 아, 이쁘셨는데 어떻게 나 어떻게 형이 쟁취했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제일 궁금해. 아이유이가 갑자기 사귀자고 해도 절대로 안 흔들릴 거잖아, 그치? 무슨 소리야? 아니, 도와줄게. 아니지, 아니지. 잠깐 상상했지, 계속. 아윤보단 아름이다. 알겠어. 아, 순간 동공 지진 존나 느껴. 그니까, 나도 나와봤어. 나 문자 온 줄 알았어. 아, 여러분들 드림. 아, 근데 이노야, 근데 너는 뭐, 짱다는 뭐 안 좋아? 그게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아니, 그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좋아. 진짜 친해. 아, 오동이야, 여자야. 진짜 오동이인데. 그럼 나 짱다 좋아해도 되냐? 하세요. 정말로. 아, 네. 이거 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감정을 네가 왜 컨트롤 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냥. 남순아, 시작이야? 그러니까 쟤는 뭔지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집들이 들고 있는데 쟤는 그 생각이야. 아, 스토리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부르려고. 아니, 안 보여. 근데 만약에 둘이 뭐 되면은 보성이한테 해주는 게 맞고 그거 말고 둘이 그 방송 끝나고 뭐 했어? 진짜 근데 드라이브 끝. 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 말하지만. 아니,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어디 갔냐, 우리? 아! 에이, 입 맞추라고. 아니, 그냥 왜? 서울 근교 갔어, 서울 근교. 서울 근교, 진짜. 뭐 먹긴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안 먹었어. 진짜로. 자, 한 바퀴 서울 근교 얘기하면서. 뭔 소리야, 너 야놀자 켰잖아. 아니, 집 냅두고 무슨 야놀자를 왜 가요, 형님? 아, 그래? 네. 아, 진짜 없어.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짱다가 나한테 일단 관심이 뭐? 없어 보여. 어? 아, 진짜야, 근데. 안 했대요? 아, 나 사실 그 말도 했어. 난 진짜 걱정돼서. 아니래. 짱다야, 우리 집에 자고 가야 됐어, 나는. 아, 진짜 걱정돼서. 너 요즘 뭐 긁고 싫대. 아니, 나 진짜 그런 게 있어, 근데. 별로 아니, 근데 지금 짱다, 근데... 짱다님이 아닌데 이랬잖아, 마음이. 야, 있네. 너 자고 가라고 추정... 하는데. 어, 그래, 자고 갈게 하는 여자도 이상하다. 그치. 야, 추정아, 가벼워. 그냥 자고 갈래? 응? 자고 갈래? 어우, 잘 먹네. 방금 완전히 그 방 중에 하나? 아, 안 돼, 자는 중에 방금 끼면. 괜찮아, 마셔줄게. 미친 방구를? 아, 약간 그런 취향이구나. 아, 그러면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오케이. 아, 집이 또 머니까. 알다 보면 한 시간 걸리더라고. 약간 여러분들 오늘 구도가 앉아있는 구도가 이렇게 불러내려고. 양옆에 존잘들 둔 우리 뭐 루저 특집 뭐 이런 건가? 에이, 왼쪽에 노도 있고 오른쪽에 남순이 있네? 진짜로? 아까 우리 매기는 구도인가?
알레르기 있잖아요. 어? 나 좋아해? 완전. 맞아? 내 남수가 우결돼 진행해라. 왜? 어결돼? 어결돼? 오케이 오케이. 아, 눈빛감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추분 추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추분 같아 추분. 얘도 철저히 유튜브 그거야. 조회수용이야. 아, 사람 안 나오면 스카우트 차고 있어? 얘도 스카우트 차고 있어. 아 아니에요. 아니 저 부르면 나가죠 다. 그러면 뭐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조수로 보이겠네. 야 포착 잘 나가지. 아니 추정이도 너 의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맞지? 아니 의도 좋지. 한국 보면은 바로 나갔지. 비키니만 아니면 다 나가죠. 비키니는 왜? 비키니는 이제 야동 사이트 올라오니까. 에이. 아 너도, 진짜? 야 우리나라 국민.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코치 형 표정 안 좋아지잖아. 야동 근데? 사이트에서 너를 뭘? 에이. 아 형님 거는 거기 올라갔다면서요? 포노브. 그러니까. 와. 아 근데 그게 보니까 개나 소나 다 올라가더라. 무슨 가짜 사나이 거기 공혁준 씨 그 엉덩이 골 보인 것도 그것도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근데 아 이게 심각할 게 아니구나. 그것도 맞아. 그냥 근데 약간... 자기 여자친구 올라가면 난 진짜 개열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근데 다른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우리 방송하면서 걱정하고 우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 비가 얜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 남궁이도 그거 걱정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다 짜여진 각본이지. 진짜 설마 왜 하겠어. 근데 포노로 자체가 불법 사이트야? 그지, 본 불법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제 못 들어가는. 아 그럼 채팅창에 사람들이 포노보 하면 그 언급하면 안 되겠네. 불법이니까. 아 그 정도는 그치, 아니지. 근데 일단 맞아. 올라간 거 자체는 좀. 아 대한민국 야동 한 번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지. 그쵸? 저 안 보는데. 아 진짜? 계속 하고 있네. 쟤는 찍잖아. 어? 어? 맞잖아. 남만대 감독. 맞아 맞아. 홀짝홀짝 마시지 말고 다 같이 마시자. 그래 추정아 너 왜 이렇게 좀 홀짝홀짝 마셔. 뭐 병아리 눈물처럼 먹냐고 있더라. 아 진짜 아니야. 아니, 원래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니야. 어 진짜? 눈물이 안 걸어주니까 말을 안 섞여야지. 그치. 아니 오늘 왠지 말 조심하게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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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지? 아 아니. 형님 기종 죽이지 마요 애를. 아니 나 아까부터 좀 저기 했는데 진짜 좋은 향수 냄새 난다고? 그죠. 어 난 무슨 살충제 냄새 난다. 아까봐 진짜로. 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중성적인 느낌. 아 살충제 냄새 난다. 아 진짜로? 아 진짜. 메트로 섹슈얼. 어 약간 좀 그런 냄새 나더라고. 아 코코지 형님 배. 아 우리 NS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 잔. 아 여기 몸에 뿌렸는데 사실. 맡아봐도 되냐? 아니요. 그러니까 어깨 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살충제 냄새가 나. 아 고맙습니다. 유블린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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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야 빅토리아 시크릿 맞지? 아 아닌데. 아 진짜 향수 냄새야?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코가 이상한가 봐. 내 코가 이상한가 봐. 여기는 완전 무향이야. 무향? 나쁘는 거 같은데? 무향 무치가 좋지. 어, 그래요? 맡아봐도 돼요? 아, 약간 은은하게 뿌리는 스타일이야. 약간 바디워시 느낌으로 뿌리는 스타일. 샤워크롬 쓰시는구나. 아, 머리는 안 뿌리고. 목은? 아, 목은 안 뿌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옷에, 옷에 이거 냄새 맡기가 조금. 아, 너 외로워서 남자향 샀죠. 좀 만나, 남자를 그러면. 남자향을 샀다고요? 아, 외로워서? 어, 외로워서. 근데 저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향수는 맡고 싶은데 남자는 안 맞는 애들이 진짜 남자 향수 사. 그걸 자기 뿌려. 그걸 채우는 거야. 진짜 있다니까 그런 거. 나 외로워서 기구 샀는데. 진짜 만나는 걸 여자 만나고 남자를 아, 그 소리예요. 아, 진짜 나 일어났지. 근데 고속 충전기로 하다가 방전됐어. 터져버렸어. 아, 진짜 만난 거 여자 만나지. 너 여친 아, 있지? 아, 없어. 진짜 없어. 진짜 만난 사람 1도 없어. 진짜. 아. 컨트롤 너무 많이 아니 말하는 것도 여자도 양성 그거 애자도 정말 그거 진짜 외로우거나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거고 제 남자 좋아한다니까 맞지 주정아? 그러니까 남자도 그치.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약간 그런 심리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아니지. 너가 그러니까 그랬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너가 아는 게 있나 봐 추정이에 대해서. 아니 아는 게 없는데 추정이 같은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고 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은 의리 게임 한번 하자. 어? 의리 게임 뭐야? 의리 게임 술 한잔 탄 다음에 두 명 약간 좀 해본 다음에 의리 게임 말 그대로 술 게임.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왜냐면 다 너무 조금씩 먹으니까 의리 게임 일단 너 먹. 지금 보니까 아 알려드리고 고맙습니다. 둘이네. 우리들이 커플 최커. 아니 그 네가 볼 때 짱다 어때?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아. 사귈 수 있어 저 정도면? 그것도 아니야? 어. 아, 키 큰 여자 좋아한다며.
키가 크신가요? 예전에 도복수님도 저기였어? 바이섹슈얼이었어? 맞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사진 찍은 거 막 올리고 그랬잖아.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네? 나도 그 소문 듣긴 들었었어. 아 진짜? 소문이 아니라 그 직접 자기가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 난 그 소문도 들었어. 남순이 게이라고. 아 나도 맞지? 너 어제도 했어. 둘이... 너 그 소문 있었어 진짜로. 어제도 했다고요? 어? 뭔 상관이야? 네가 내 여자친구야. 아니, 아니 그냥 뭐 강창이가 지금 끝났어. 너가 옛날에는 옛날에 이렇게 하얀 바지를 안 입고 다녔어. 왜냐면 똥을 질질질 세. 뭐라고요? 이제는 그 게이 시절 때는 똥을 질질질 세가지고 백바지를 안 입었었는데 지금 백바지 많이 입고 다니잖아. 조여진다 얘기지. 과거. 그만해. 아니 근데 진짜 한 2, 3년 전인가? 남순이 게이 썰은 난 들은 적 있어. 강청? 아 나 없어. 진짜로. 아 너가 만나주면 나 다 청산할 수 있어. 양성이야? 괜찮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양성 싫어. 근데 약간 여자들이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더라. BL물이라 그래가지고 좀 약간 예를 들자면 남순이랑 이노 막 둘이 막 이렇게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그런 막 웹툰 있잖아. 왜? 왜? 그냥 일반적인 야동한 이야 7,500개. 와 이거 뭐야? 쿠리다 형님께서 7,500개로 팬가입을 통금 팬가입 누구 팬이야? 짱다 챙겨라 이러는데? 뭐야? 아 진짜? 아니 왜 근데 아니야? 와. 잠깐만. 짱다 팬이래. 와. 짱다 챙겨라.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짱다님 챙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아, 형님. 그랬죠. 챙기려고 찾아봤는데 경험하는데 어떻게 챙겨요, 형님? 집들이 올려줘. 아, 오케이. 아, 짱다 위주로 가. 이건 진짜 짱다 위주로 가야 돼. 짱다. 짱다는 왜 짱다예요? 네? 저 이름 앞에 짱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친구 형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슬슬 설명을 해줘. 장씨구나. 네. 아, 그래서.